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박수를 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얼떨결에. 정말 얼떨결에. 다들 치는데. 깜짝 놀란 듯이 박수를 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화면에 셋이 다 같이 나오는 거 처음 아니에요? 아니, 늘 여기 세 명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처음 봤나, 내가? 네, 또 2주 만에 보니까 네, 네. 또 어색한 것들이 생기고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확인해 주십시오. 지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배규님. 김태형님 말씀이 상당히 개연성도 있고 설득력 있긴 한데 미국이 성렬, 동원까지 관리하는 건 너무 나갔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면 진보 계열 유튜버나 영향력 있는 스피커 중에 한 명 정도는 의문사 당하거나 상당히 통제받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약체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체국이었던 박정희 군부 독재 때도 미국을 두려워는 했지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김건희, 윤석열 배우의 미국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기도 하고 또 상당수가 반발하시기도 해요. 근데 미국은 절대 배우 세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그 배우 세력이 일본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배우에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한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미국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유엔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엔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을 사실 키워서 국가로 만든 게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뭐 식민지라고 얘기한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뭐 오늘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하나만 얘기를 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위키리크스가 미 국무부 전문을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네. 이 미 국무부 전문에 주한 미대사관이 보낸 거 본국에 보낸 게 1980편이나 있어요. 네. 1980개. 미 대사가 정보를 보낸 거? 미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정보를 이제 보낸 거죠. 누가 네. 보내 작성해서 보냈냐? 그럼 당연히 이제 대사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버시버우, 네. 스티븐스 같은 공사 참사 이제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들과 접촉한 내용들이에요. 누구냐? 전현직 대통령, 청와대 고위 관료, 뭐 예를 들면 비서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오피니언 파워가 있는 대학 교수, 언론인, 재벌 총수 다 불렀네요. 다 접촉해서 비밀 접촉이죠. 네. 접촉해서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본국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대사관 통해서 한국의 비선 커넥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스파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까지 한 경우는 처음이 없어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아, 그래요? 네. 특별 관리되고 있는 그렇죠. 대사관이 이렇게까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접촉해서 전문을 만들어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폭로될 때 한국 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다른 나라 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미대사관 내 한국 내 연락선들을 미대관에서 뭐라고 이제 지목했냐 부른 게 있어요. 직접 연락선, 다이렉트 컨택트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연락선, 레귤러. 그 다음에 고참 연락선, 롱타임. 와. 고정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가장 믿을만하고 정확한 연락선이라 해서 most reliable and accurate contacts라고 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붙여놔. 네. 등급을 다 매겨놔.
고정관첩 뭐 이거 확실한 우리 쪽 뭐 등등등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무슨 뭐 이제 붙여 직접 연락선 교수는 아니면, 누구 이런 네, 식으로 누구는 고참 연락선 이런 식으로 붙였다. 레벨을 다 자기네가 분류를 근데,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진짜 우리 이제 충실한 꼬봉과 고정관첩과 정기 접촉 정도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협력자 정도 분류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고요. 이 연락선을 대사관만 가지고 있을까요? 따로 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CIA가 또 따로 합니다. 더 은밀하죠, 여긴. 잘 폭로가 안 됩니다. 네. CIA가 더 많을 거예요. 누굴 그렇죠. 만나나요, 이 사람들은? 네, 그다음에 미군 네. 자체가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미군 부대가. 아, 미군에서도. 네, 각각 네. 자기들 스파이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한국에 있는 미국 스파이가.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이제 미 대사관의 정치 첨사인 조셉 윤이 작성한 기밀문서를 보면 여기 이제 빈번한 연락선으로 지칭된 사람이 나와요. 프리퀀트 컨택트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언론계의 유명한 KBS 기자입니다. 실명이 공개됐어요. 네. 전 이제 실명이 안 나와서 모르고 하여튼 공개됐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빈번 연락선이고요. 또 2007년 9월에 버시바우 당시 미국 대사가 작성한 데에는 소중한 연락선이라는 지칭이 나와요. 소중한 연락선. Valued contact. 그래서 뭐라고 가치 있는 소중한 연락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격히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 스트릭트 프로텍트.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은 네. 절대 공개될 거 건드리지 않게 해야 된다. 예, 김태호 같은 애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경제정책 보좌관 실명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실명이 나왔는데 정부 요직이 다 있는 거네요. 네, 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공개가 됐는데도. 됐는데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빙산의 일각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손 놓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엄청난 정보망을 가동해서 한국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그렇죠. 탐색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네, 이 순간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과히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 이분이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가 약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전만큼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의 통제를 받았다고 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뭐 그 정도로 영향 끼치지 않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네. 우리의 어떤 영향이 커져가지고 약체국이 아니냐 약체국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이분들은 경제적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약체국이 아니라면 국방 주권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전시작전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도 이제 약체국가가 아니니까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의미 있는. 근데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러니까. 거절해. 강국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자기의 군사주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적 결정권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강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강국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폭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돈은 많고 잘 살았었지만 옛날에 강국 대접을 못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주권이 없고 군대가 없고 외교력이 없고 네. 미국이 그래서 그렇게 군대를 만들려고 네. 그래서 자기들을 네. 키우려고 길을 쓰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강국 되려고. 네. 그러니까 강국의 기준은 경제력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뭐 경제가 좀 약화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국방, 정치, 문화 모든 걸 기준으로 강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이 예전부터 더 좋아졌다, 발전했다 하는 측면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불평등 문제를 빼더라도 군사라든가 정치, 문화 이런 쪽에서는 한국이 강국이 되었다고 감히 얘기하기 좀 어렵다. 뭐 이제 뭐 K-한류 이런 것 같고 한국이 문화강국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실제로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민들은 성장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치, 말이 되냐 이런 네, 느낌이 되냐, 드는데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네. 근데 위인 애들은 더 성장해라 더 낙 악화됐거든요. 네. 더 의존적이게 질이 더 떨어지고. 일본이 뒤에 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쉽게 합의해야 되는 거죠? 합의되는 하도 거죠? 윤석열이 이제 일본 친일인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뭐 윤석열이 친일인각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한테 있어요. 미국이 명령을 하니까. 미국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지내라. 명령을 하니까. 그럼 노벨상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너무 신기해. 근데 노벨상 받으면 너무 좀 깜짝 놀랄 일일 네,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이 윤석열과 한동훈까지 미국이 관리하는 거 너무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인이 직접 이렇게 통제하는 아까 중요한 뭐 네. 소중한 정보관들은 뭐 미국이 직접 하겠지만 본인이 그 간첩이 됐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친미파들도 있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밥 이제, 먹은 줄 알았는데 탈탈 털려서 나왔다거나 지식인 계층에서도 네.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예 생각을 못하고 진짜 지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하면 네, 거기까지 하면 거의 미국의 많은 영향권 안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과 관리에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뭐 관련해서 위키리크스만 그냥 검색해 보셔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고정간첩으로 나와요 거기에. 근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도 않아. 네,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말씀하신 2007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11년에 왕창 공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네, 파랑새님. 탈북민이 북한에 삐라 보내는 걸 문통이 막지 못하는 이유가 CIA가 뒤에 있어서라고 들었는데요. NEDD에 CIA가 자금줄을 대는군요.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CIA를 심어 조종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가 국제적으로도 클 수 있던 것도 뒤에 CIA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는 무시 못할 정치 세력이잖아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세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어렵고 지루할 수 있었는데요. 김맹구님 티키타카를 잘해주셔서 끝까지 재미있었어요. 하셨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걸 이제 동의하시는 양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 제가 뭐 티키타카를 잘한다고 했는데 어떤 또 댓글을 전쟁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웃냐고 또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쟁 얘기를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매일 하다 보면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음이 나오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죠.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생활비와 접대를 법카로 대전 MBC 사장 3년 동안 1억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사상 검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극우 성향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청문회 내내 보여준 뻔뻔한 태도에 김건희 저리 가라 지금 네. 김건희냐 이준석이냐 이런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될 정도인데요. 이준석이 이제 나름대로는 예전에 기자 시절에 뭐 종군 기자로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기자 시절에는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가? 이게 기자 같이 일했던 기자들도 의문스러워해요. 분명히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바뀌었을까요? 뭐 저는 뭐 얼마나 바뀌었을까 싶긴 한데 아 반전이다. 에, 아 원래 원래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대놓고선 덜 나대서 눈에 띄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사회 분위기도 좀 있고 실제 갖고 있는 권력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나쁜 짓 한 게 보면 다 사장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빵 김재철이 네. 걔를 데려다가 임명하고 나서부터 그죠. 그죠. 이제 네. 저 정권에 눈에 든 다음부터 네. 빵진숙이란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아우, 빵은 너무 좋아해요. 120만 원치 사서 네. 다 먹었대요 혼자? 아 모르겠죠. 뭐 접대했다는데 네, 빵으로 접대하는 것도 나 너무 하루에 어쨌든 이 사람이 저는 원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만큼은 아니었다 기자들이 볼 때 네. 이런 정도였을 것 같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자들 내에서도 워낙 꼴통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래서 종군 기자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이번에 이준석이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막가파잖아요. 네. 막가파. 그럼 아마 안하무인의 막무가내 스타일. 조곤조곤하게 대화하고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그냥 막 지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들고 콩밥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콩밥? 네. 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콩밥을 이렇게 콩밥 하면서 시작하니까 끊을 거 아니에요. 네.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네. 끊고 또 얘기하는데 또 콩밥이래요. 그래서 콩밥을 두 번인가 세 번 반복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서 저 인간이 콩밥을 처먹고 싶어서 저러나. 아, 주로 밥과 빵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 상대방이 하는 대화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그런 이제 꼴통 기질이 있다. 네. 그래서 사회성이 매우 부족한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잘. 그냥 막 무짐 그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네네. 친구 없이 살아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거의 사회성이 없고 부족하고 무지한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주변에 좀 우쭈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꼴통이니까 네. 남들 같으면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게 가서 뭐 하나 훔쳐와 그러면 여지간 애들은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얘는 어? 그래? 하면서 가서 훔쳐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이준석이 좋죠, 그런 애들은. 네, 말이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꼴통 짓을 하니까. 눈치도 안 보고. 네. 야, 저 사람 가서 한 대 때려 그러면 가 때리고 그러니까. 부려먹고 위에서 써먹기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써먹기는 좋죠. 네. 이준석 같은 경우. 지금처럼 써먹기 좋을 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누가 이 짓을 하겠어요. 방통위원장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극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음모론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윤석열이 참 잘 골랐다 사람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손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나 시켜주세요. 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네.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고위층들 계속 만났으니까 자리 욕심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윤석열 볼 때마다. 윤석열 볼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좀 뭐 시켜주세요. 뭐 누구 죽일 일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뻔뻔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좀 이런 스타일 같다니까. 아, 그래요? 네. 이 뻔뻔함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장착된 비사회성.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눈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유승열도 술자리에 인지수 보면 재수 없어하는 술맛 떨어진다고. 쟤 누가 불렀어? 근데 또 냉대할 수는 없는 뭐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진숙은 몰라. 아, 사람의 정신을 몰라. 야,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빵 먹을래? 뭐 이런지 거의 아직 삼겹살 먹고 있는데 와서. 아, 저는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빵을 샀다고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접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산 게 보니까 빵이랑 와인이에요. 아니 진짜 나는 의심스러운 게 자기가 다 먹었나 싶을 정도로 빵만 빵집만 다녔잖아요. 이렇게 빵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건 이제 조사해봐야 돼요. 진짜 빵을 산 건지 영수증만 빵을 끊은 건지. 지금 보니까 뭐 기름값도 이제 기름값이 아니고 그 본사에 가가지고 그 결제한 걸로 나오더라고. 보통 200만 원?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보를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죠. 네. 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이제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빵을 좋아해야 주는 건데 온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빵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식 파티 하는데 빵 들고 가서 뿌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게 가치관이 지금 생성된 게 아니고 예전에 다 기미들이 있었는데 지금 권력을 잡고 이런 그 위치가 되니까 확 꽃피운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게 이제 중학생 시절 생활기록부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다가 맨 처음에 이제 타학생의 모범이 되나 준법성 얘기 나와서 준법성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장하였으나 계속 지도가 요망된다. 자신의 나태와 무관심으로 여러 번 지도했지만 새로운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지 못하였다. 계속적인 지도가 요망된다. 그러면서 준법성이 없고 본인 태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이런 걸 썼다는 사실이 사실 좀 믿기지 않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생활기록부 어느 정도면 교사분께서 이렇게 썼을지 그리고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죠. 괜찮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쁨 받았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좋게 썼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너무 치명적인 선생님이 어지간히 답답했으면 화가 났으면 이렇게 쓰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나름 집안도 나쁘지 않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런 학생인데 얼마나 애가 이상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썼다는 것은 훨씬 더 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없다. 준법성 결여는 한마디로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사회성이잖아요. 반사회성.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반사회성이 농후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있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직에 올랐냐가 좀 너무 신기한 거죠. 아, 요직은 지금은 반사회적이었지만 요직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긴 한데 나쁜 시대에 맞는 말이네요, 나쁜 놈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반사회성이 농후했다. 반사회적 성향이 강했다. 그때부터 꼴통이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반항하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항이 그냥 선생님한테 덤비고 이런 게 아니라 규칙을 안 지키는 걸로 드러난 거죠. 여러 가지 규칙을 막 파괴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멋대로 산다, 막갑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자기가
어떤 규칙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네, 모습을 네. 중학교 때부터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뭐 난 사람이죠. 네. 이미 인격이 거의 이때 형성됐을 텐데. 그다음에 나태와 무관심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지적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근데 너는 짓거려라. 네, 귀등으로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나태와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적을 받아도 전혀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벌써 이준숙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 사람들한테 또 선생님한테 또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요구를 포기한 거예요. 네. 아예 이때부터. 포기하는 그런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아무래도 안 된다. 소용없다. 아, 진짜 반사회적이네요. 네, 그 전에 이미 가정에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부모님이 그렇죠. 이제 얘를 네. 포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사랑을 안 주고 또 받아보려고 애썼는데 맨날 지가 훔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랑을 안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아예 이제 대인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칙도 안 지키고 선생님이 지시해도 그냥 지져라 개야. 네. 막 사는 거죠. 난 막 사는 막 살 거야. 막 사는 인생, 내키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을 중학교 때부터 산 것 같다라는 게 이 짧은 평가에서도 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아예 거꾸로 완전히 특권층처럼 살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예전 일이라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요새 이제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한 명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우쭈쭈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특권층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제 학교 가는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집에 가는 시간도 자기가 정했나 뭐 이런 상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준숙이 학교 다닐 때는요. 나이가 그 사람이 한 50대 후반 아니에요? 못해도 그럴 대략?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 중학교 다녔을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특권층 자제라고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문화가 자체가 그럴 수가 없구나. 요즘에는 그 학폭 가해자들이 특권층 자제들이죠. 네, 그렇죠. 옛날엔 그런 애들이 이 준법을 정신이 결여된 애들은 옛날에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애들이야.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깡패들이 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네. 부잣집 애들은 오히려 얌전했어. 그리고 부모님을 팔아서 뭐 학교에서 행세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오히려 빵을 뺏기면 뺏겼죠. 그래서 빵의 원한이. 자, 근데 어쨌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특권층 자제였기 때문에 생겨난 네. 어떤 모습은 아니다, 절대. 이렇게. 그 당시에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워 했다 그럴까요? 자기가 부자인 거를. 오히려. 네, 특권층 자제인 것을 좀. 왜냐면 이제 다 가난했기 때문에 네. 그 특권층이 왕따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권력을 부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사실 그 시대에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학폭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었지만 깡패들이 다 보면 그런 애들이고 네. 못 사는 집 애들. 걔들이 그냥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노라. 아웃사이더로. 밖에서 놀아. 맞아. 저도 이제 고등학교 저는 이 시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시대지만 일진들은 또 잘해준다고 친구들이랑. 의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 이게 좀 약간 이게 네. 저처럼 이제 네. 이렇게 뭐 친구 교우 관계를 활발하게 못하는 친구들 챙겨줬어. 야야 이거 맹구에 와가지고 이거 좀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네. 악독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맞아요. 이 네. 그냥 이제 일탈 비행소년. 괴롭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열받으면 화내고 그렇지, 뭐 이런 네. 거지. 이제 뭐 옷 풀어 헤치고 신발 꺾어 신고 네. 허세 네. 삐딱하게 씻고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냥 반항하는. 지금 같은 학폭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학폭은 완벽하게 특권층 자제들이 부모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질이 달라졌는데 이준숙은 그 당시 학대를 당했으면 당했지 뭐 할 만한 처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진짜 중학생 시절 생활 기록부에서 찾을 수 없는 이거 정말 네. 유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좋게 써줘요. 네. 그러니까요. 장점을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뭐라도 써주시는 게 선생님 마음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이 선생님 진짜 참 교육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알리고 싶었던 걸까 이 친구를 잡으려고. 불쌍해요 그 선생님. 많이 당한 것 같아 보이세요. 앞에 이준숙을 만나서 얼마나 맞고생을 심하게 하셨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이제 버카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네 그때부터 형성된 이제 준법상 결연가 보다. 네. 아, 전혀 뭐 문제의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비처럼 쓴 거 아닙니까. 네. 새벽에도 쓰고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체 인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자기의 생활 자체가 다 공무야.
숨을 쉬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지수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임성근 얘기를 좀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최혜병 특검 청문회에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이 증인 선서를 한번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 국민들이 막 열이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청원 1차 청문회에서 임성근, 신범철, 이종섭이 또 나왔는데 임성근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신범철, 이종섭은 선서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정청래가 설득을 해가지고 임성근이 증인 선서를 다시 해요. 왜 임성근만 이렇게 따로 움직인 걸까요? 뭐 정청래 설득 때문에 했다고는 전 생각 안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세 명이 동시에 선서 거부를 한 것은 위에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똑같이 세 명한테 너희들은 선서하지 마. 그러니까 그만큼 못 믿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종섭도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신범철도 말실수한 데서 드러나듯이 저놈은 추궁당하면 또 무슨 헛소리 할지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임성근은 더 걱정됐겠죠. 겁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세 명한테 증인선서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이후에. 네. 그렇죠.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았죠. 엄청나게 열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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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짓말하려고 했다고 선서라는 네. 거냐. 그 그러니까. 뻔뻔함이 아주 그냥 치를 떠 거짓말하겠다고 네. 아예 선포를 하는 거냐 등등.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아 뭐 굳이 어차피 선서를 해도 거짓말 할 건데 네? 굳이 선서를 거부해서 네. 나 거짓말 하겠다라는 걸 선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괜히 너무 오버했나 보다 해서 이번에는 자율에 맡겼을 것 같거든요. 자율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어차피 마라. 거짓말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잖아. 이제 또 신금함철이랑 이종섭은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그 후유증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선수를 잽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짱구를 굴려봐도 안에서 그 욕먹는 것보다는 하고 거짓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임성근은 머리가 이제 안 좋은 거지 그만큼. 이 두 사람만큼도 안 되는 거죠. FM인가 봐. 네,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아, 저번에도 거부했으니까 이번에도 거부해야지. 그래서 거부한 거죠. 근데 거부하고 나니까 자기 혼자 거부했네. 네. 아. 이건 아닌가 봐. 오히려 당혹스럽잖아요. 둘 다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둘은 또 해버리니까 심란한 거지, 마음이.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문자로. 네. 왜 했냐고. 그 친척 검사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맞아요. 하잖아요. 그쵸. 불안해가지고. 뭐, 야, 나 혼자만 선서 안 했는데, 어떡하지? 뭐 전화도 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도 하라 그러니까, 아씨, 괜히 안 했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모양 빠지죠. 네. 그런데도 아 그냥 선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그래서. 말에 쉽게 흔들리는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임성근이 능숙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문회를 보면 네. 능숙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티 안 나게. 김건희처럼 빤빤하게. 또는 뭐 진짜 거짓말 잘하는 애들은 뭐 얼굴 색 하나 변하지 네.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임성근은 거짓말할 때 나 거짓말해요 이게 얼굴에 다 쓰여요. 네. 표정에서 그렇고 눈이 불안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나 봐. 막 움직여요. 깜빡깜빡 막 난리예요. 진짜. 엄청나. 그러다 아래를 막 내려보기도 하고 시선도 못 맞추고 그래서 저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얼굴 표정으로 공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거짓말 잘 못하는 거죠. 우리도 뭐 누가 와서 거짓말할 때 이렇게 눈 깜빡하면서 하면 당장 우리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려면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확인된 사실들.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시에 누구랑 통화하셨죠. 그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네, 통화기 통화기록 나오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네. 그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아 그냥 인정하고 인정해요. 네. 인정하되 거기 마사지를 하지. 통화는 했지만 안부 전화였을 뿐이다. 청탁 같은 건 없었다. 등등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하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임성근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네. 사진에 막 찍혀 있는데 같이. 일단 거짓말해요. 일단 거짓말. 모르는데요. 네. 그리고 뒷생각을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문자 보냈죠. 그런데 안 보냈는데요. 사진 찍혀 나왔는데 일단은 거짓말 하잖아요. 네. 이게 보면 하수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거짓말 변명을 하는데
임성근은 그렇지 않다.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 임성근이 원래부터 이렇게 돌대가리였을까? 네, 원래는 원래 돌이었을까? 근데 저는 원래 돌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겁이 많은 사람들은 청문회 자리 같은 데 오면 당황하거든요. 무섭고. 그렇죠. 뭐 일반인이 가면 되게 무서운 자리죠.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황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보통. 이 감정의 강도가 세지면 그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 때 공포, 불안, 당혹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사고력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멈추죠. 네, 현저하게 저하돼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은 멍해지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몇 번 추궁당하면 멍해지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죠. 판단을 못해서 아 이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변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발뺌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사고 능력 판단 능력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네. 주변의 추천도 있었을 수 있고 본인도 그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겠죠. 친척 검사를 하나 고용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뒤를 봐주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뭐 심리를 뭐 자기가 심리, 봐준다고 하던데요. 심리적 심리 치료까지 해주는 사람 검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쫄면 안 돼. 너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진정해야 돼. 지인 찬스 같은 거. 무서워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는 그 사람을 쓴 거였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험생이 시험 치러 들어갈 때 공부를 하나 다 해서 너무 불안하니까 다 틀릴 것 같잖아. 그럼 귀에다 하나 꽂고 과외 선생님 밖에 대기시켜 온 거라고. 3번 문제가 선생님 건데 어떻게 할까요? 과외 선생님 2번 이러면 이제 안정감이 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하나를 밖에다 두고 계속 문자를 날리면서 교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임성근이 너무 불안하니까 혼자서 이 난국을 난 해칠 수가 없어. 청문회장이 너무 무서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저는 잘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발뺌하는 거야 일단. 근데 나중에 나오니까 혼나지. 네. 그 조언자한테. 야 이거는 팩트가 있는데 사실인데 이걸 발뺌을 어떻게 해. 그러면 아유 그 순간 내가 뭐 정신 있어야지 그냥 일단 발뺌했지. 그러면 아니야 이제라도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나와서 또 뭘 해요. 인정을 해요. 그걸 써서 막 보내. 내가 아까 실수를 잘못 얘기했네. 기억이 안 났네. 네. 번복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심각한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수사를 해야 돼. 검찰 특검 같은 걸 해가지고 방에 가둬놓고 신문하면 다 불게 생겼어. 조금만 몰아넣으면 조금만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좀 몰아넣다가 이제 막 달래면 담배 한 대 주고 막 울면서 막 다 불 것 같거든요. 그럴 위험성이 제일 높은 게 임성근하고 한동훈이라고 볼 때. 한동훈. 둘을 잡아넣어서 취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임성근과 한동훈이 말할까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장면 중에 좀 웃겼던 게 핸드폰 비번 까먹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원이 물어보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막 하더니 근데 왜 공개 안 합니까? 핸드폰 비번을 까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 아니. 근데 그 표정 을 봤어야 돼요. 이걸 뭐 어쩌자는 거지? 얘가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가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도 멘붕이 온 것 같아. 멘붕 왔어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수습이 안 돼. 사람들 빵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땀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땀이 막 흐르는 게 보여요. 네. 이 정도로 멘탈이 약하구나.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진실을 얘기해서는 지금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은가 싶네요. 그렇고 이제 그 순간에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같은 답을 한 거잖아요. 비번 까먹었다고. 너무 당당하게 막 소리 질렀다고요. 비번을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당당할 거면 비번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있어요. 한동훈처럼 버티든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비번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코미디지.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근데 그거를 자기도 그 순간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아니,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사단장이 돼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정말 아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죠. 해병대 다 몰살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사단장이면 일단 뭐 이 사람부터 사라질 거예요 전쟁나면. 네, 이런 사람이 사단장이 되는 군대가 진짜 이상한 거죠. 네. 네, 어쨌든 다 연출 잡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진실한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완전 진태양난에 빠졌나?
이런 공감적 반응도 좀 저는 그러니까 연민이 올라오는데. 생길라 그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했었죠. 네. 임성근이 몸통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성근은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옷 벗으려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그랬어. 맞아. 옷 벗겠다고. 네. 그게 임성근 생각이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출세욕이나 이런 건 강하니까 위에서 이제 비비고 이런 건 잘했지만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없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시킨 걸 아니까요. 네, 자기가 옷을 벗으려고 한 거예요. 네. 책임지려고 나름. 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데 위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네가 옷을 벗어? 너 별달 아니지 놈아. 가만히 있어 너. 그러고선 이종호나 이제 김건희가 개입하면서 윤석열까지 개입하면서 옷을 못 벗게 하고 방탈을 쳐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성근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임성근 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냐고 의원들이 물어봐요. 이렇게까지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를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진심이구나. 진심일 수도 있다. 아이고. 네, 어리버리하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행동대원 정도 하던 사람인데 자기를 갑자기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네. 위에서 지키는 이유는 임성근이를 타고 올라와서 윤석열 김건희까지 갈까봐 지킨 여기서. 건데 네. 이 사람은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자기는 그냥 깔끔하게 사단장 그만두고 필요하다면 처벌 좀 받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청문회까지 나와서 이런 신문을 받아야 되니까 몹시 괴롭고 곤혹스럽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약한 것까지 겹쳐서 네네. 이런 어리버리한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죠. 임성근도 어떤 임계점에 이르는 무너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중동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 통제하라라는 거였는데요. 끝까지 버티던 김건희가 이걸 수락했다는 건지 아, 좀 어떤 건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는 김건희가 적폐들의 통제하에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혹시 살려달라는 신호는 아닐까?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김건희가? 난 여전히 인간적 네. 믿음이 있어. 네. 인간일 거야. 인간이며. 이걸 버려야 돼. 아,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콜검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콜검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김건희가 검사들을 조사하고 머리 밖에 만들었다. 네. 어, 잘해라. 돌려서 협박한 느낌이죠. 협박했다고 네. 봐야죠. 경호처로 불러들여가지고 총 든 사람들을 안에서 핸드폰 뺏고 신분증도 뺏었답니다. 네. 네. 그때 검사들은 감옥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위축되죠. 그러니까 압박을 가한 거죠. 잘해 자식들아. 내가 이런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도 저는 그런 정치쇼. 자기한테 공격이 자꾸 쏟아지니까 그걸 무마시켜버려는. 네. 이거 나 이제 제2부속실 만들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김건희 특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이제 윤석열을 통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인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오히려 네, 더 제2부속실이. 권력이 갈 거다. 아니 최근에 그래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도 좀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확성기 방송도 이제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제2부속실 설치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어떤 김건희와 윤석이 살려주겠다는 미국의 그러니까 말 잘 듣잖아요 지금. 제2부속실 설치하라니까 알았어요 설치할게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 대신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해 아,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네 해야겠다. 그런 신호들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봤거든요. 저번에 제가 미국이 방미했을 때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권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미국에 반대로 급부로 이제 퍼줄 거 최대한 퍼줬겠죠. 그 대가로 이제 확성기도 틀고 삐라도 뿌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쇼를 좀 하면서 무마시키는 특검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전쟁에 이제 방아쇠에 손가락 그렇죠. 얹어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제2부속실은 그냥 허수아비겠네요 그러면. 뭐 네. 김건희가 이걸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 딱 들어왔는다면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제 VIP 속의 VIP. 아 여기가 봐야죠. 대통령실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게 사실 대통령실이죠 뭐. 공식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국정농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 읽어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감시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나? 그래서 윤석열을 감시하는 부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2부속실. 지금은 같이 이제 두루뭉실하게 있으니까 항상 옆에 두고선 막 혼내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부속실을 만들어서 따로 있으면 그쵸. 윤석열이 술 먹어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김건희의 활동이 더 막 활발해지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일 부속실이니 뭐 하는데요, 진짜로? 이거 원래는 이제 그 영부인을 보좌하는 네. 그런 그 스케줄 관리하고 네.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제받기 싫어가지고 김건희가 절대 안 맞는다 그래서 지맘대로 지금 전화 돌리면서 다닌 거 아니에요? 통제받기 싫은 것도 있고요. 네. 귀찮다는 거죠. 따로 분리해서 어차피 내가 대통령인데 왜 부속실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받냐. 아, 내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다... 전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는 다 내 말만 듣고 윤석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의미 없는 부속실을 그걸 왜 만들어 굳이 그럼 일을 주던가.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제2 부속실 이제 막 안 거부했었을 때 자기가 이제 대선 전에도 영부인 역할 안 하겠다 막 이런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그건 진실이잖아요. 이제 근데 대통령 역할을 안 했지. 대통령 역할을 했잖아. 대통령 역할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제일 부속실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진짜 이게 북한 얘기 자꾸 나와서 그러는 건데 아니 요번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말라리아도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북한 관련해서 별의별 거를 다 엮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네. 웃지 말아야지 전쟁 얘기하면서. 네. 자, 다음 질문은 요거 조금 궁금해서 수미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송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미 연방 검찰에서 수미텔이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을 기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CIA랑 NSC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비를 받은 거예요. 한국 정부로부터. 근데 미국의 법상에는 로비스트를 공식 등록하고 투명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일을 보면은 그냥 언론과 유력 잡지에 윤석열의 입장에 대해 기고나 강연 이런 것들을 좀 해왔는데 일상적인 업무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외교부나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부탁하는 그 로비스트들한테 근데 외교부에서 미국이 갑자기 왜 기소까지 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우선 제일 의심되는 것은 핵무장론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기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핵무장론? 네. 말하지 말아라? 이 아가리 닥쳐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기 초에 계속 핵무장론, 자체 네. 핵무장론을 떠들었잖아요. 나경원도 열심히 떠들었죠. 그건 이제 최근이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떠들었을 때 미국에서 계속 그 뭐라고 했죠. 입 닥치라고. 그래서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떠들어. 네. 나경원 중심으로. 그게 수미텔이 확 기소해버리는. 아, 왜냐면 수미텔이가 그걸 주장하고 다녔거든요. 그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입장을 대변해주는. 네. 핵이 필요하다 이제. 아, 한국에도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입장이라는 게 곧 그 핵무장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보기로 너도 수미테리처럼 되고 싶니? 아, 협박이랄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뭐 이제 다음 제2가설은 윤석열의 한반도 정책 방해. 대미 이제 미국이 하려고 했던 한반도 정책을 방해한 거에 대한 어떤 응징이다. 이런 설도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든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한 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방문 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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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었죠. 네. 윤석열 날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 전 대통령을. 그럼 딱 이유는 하나잖아요. 북과의 대화 통로를 좀 뚫어보려고. 옛날에 트럼프도 그걸 활용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서 만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지랄지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됐죠 그래서. 네,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왜 전직 대통령을 만나. 네네. 사실 그건 외교 결례이긴 해요. 네네. 그렇죠. 네, 이례적이에요. 그런 얘기가 없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지랄한 거예요. 왜 만나려고 그러냐. 이제 대충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풀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풀어라. 와. 대화를 해도 내가 하고 네. 뭐 전쟁을 해도 내가 하는 거지 왜 문 전 대통령한테 하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테니까 자기 믿고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만나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호전적으로 북을 대하면서 힘으로 굴복시켜서 네네. 평화를 이루고 네. 대화석상을 끌어내겠다고 큰 소리 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대화석상은 커녕 미국이 완전히 이제 미국이 이게 핵 공격 받을 위험에 지금 더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지. 윤석열 이 새끼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지? 대북 정책에서 파토만 내고 이 자식이 네. 게다가 핵무장까지 떠들어. 얘 좀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을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수미테리를 본보기로 친 거다. 본보기로 날렸다 이런 네. 설도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윤석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핵무장론 쪽이라는 건 금방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뭐 네. 거의 왜냐면 저는 나경원 이거 네. 주장할 때 걔 진지하더라고. 토론회 열고 막 그랬어요, 걔. 그래요, 진지했죠. 근데 떨어져서 안 들어간 줄 알았더니만 다시 쏙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원식이 또 핵무장 원래 신원식도 막 얘기하고 다녔었잖아요. 네. 핵무장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북한이랑 또 싸우자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러면 좀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네요. 어쨌든 미국에서 이게 협박을 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요. 조용히 해라 이제 네. 내 말만 듣고 해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네, 책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심리학에서 분석하는 극단주의의 문제점 이런 것들 좀 짚으셨는데요. 내용 길었는데 이제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에서 집단 극단화라고 이제 이걸 연구를 할 때 집단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극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진보 그룹과 보수 그룹이 각자 모여서 토론을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더 강화되는 경향. 그럴듯한 얘기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선 미국에서의 이 극단주의 연구가 보통 집단사고나 집단극단화 연구라고 하는데요. 집단사고는 결국 그거예요.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집단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더 나쁘다. 더 나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걸 들죠. 1961년에 쿠바 피그스만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가서 완전히 작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집단사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모여서 결정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이 결정하면 좀 합리적으로 케네디가 혼자 했으면 됐을 텐데 모여있으니까 극단적 결정 쪽으로 가서 쏠렸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많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지네가 실패한 건 다 그거래. 네. 자기네들이 실패한 거는 모여서 결정을 다 집단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집단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모이지 그렇죠.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지. 모이지 마라 이거예요. 네. 모이지 마라. 그냥 혼자 해. 모이면 다 안 좋아 결과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대한 어떤 불신, 어떤 뭐 혐오 네. 이런 거를 기저에 깔고 있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방책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극단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이지 마라. 모여서 토론하지 마라. 그것도 아닙니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도 해요, 진짜로. 모이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서 네. 결과를 예상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따져보라 이런 좋은 가치도 않은 조언을 하는데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으면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네요. 그런 사고를 못하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고 또 하나 진짜 얘네들이 강조하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핵심이다. 받아들여라.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에요. 다양성과 민주주의. 미국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슬람권 나라들은 전제정이다. 혹은 뭐 권위주의 정권이다. 바이든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으로 갈라서 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 우리는 민주주의 정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패러다임 그대로 갖다 쓰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 극단주의가 심하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다당제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극단주의 처방전. 이거는 뭐 수미테리처럼 의뢰받고 심리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권에게. 그런데 네. 어쨌든 이런 주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극단주의의 본질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향이 강해졌는데 그게 좋은 쪽이면 극단주의일까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 명이 모여가지고 네. 이웃을 돕자 어려운 근데 그 전에 개개인이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더 토론한, 많이 돕자.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돕자. 그럼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빵을 3개 사자 5개 빵을 사자 15개 사자 50만 원씩 살 걸 120만 원씩 사자 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건 나쁘잖아요. 나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양의 문제 질의 문제 중에서 극단주의는 어떤 문제로 봐야 됩니까? 질의 차이가 질의 문제죠, 중요하다. 질의 문제죠. 네. 질의 문제.
뭐에 의해서 그 강도가 강해지느냐가 문제지. 그냥 강도가 강해지면 집단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조직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주의니까. 독립운동 조직은 네. 독립운동할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자는 거. 올라가요. 네. 그 강도가. 그렇죠. 목숨 걸고 안중근 이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극단주의잖아 그거는. 미국식 기준으로 하면. 네. 그러면 독립운동 조직을 해체시켜요. 네. 일본 군국주의 조직이 아니라 독립운동 조직, 여성운동 조직, 뭐 노동운동 조직 다 없어져야죠. 아니 그럼 미국 심리학에 의하면은 뭔가 그걸 강해진다는 것과 어떤 강도가 세진다. 강도가 세지는 거를 극단주의를 보면은 도대체 네. 미국 사회는 뭐 강도가 세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적당히 살아라. 아, 강도가 세지면 안 되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학문이네요. 이건 좋았던 경험이 없나 봐요. 이건 세련되게 하기 때문에 독자들 읽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래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현란하게 풀어놓기 네. 때문에 일반인들 읽으면 막 맞는 말 같아. 이게 해석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에다가 어떤 것까지 딱지를 붙이냐면 과격, 폭력 이런 거에 극단주의 딱지 붙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보에다 붙여요. 아 진보에도 극단주의 있다? 네, 진보에다 극단주의 딱지를 붙이고 비타협에도 붙여요. 비타협이요? 네, 비타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그것도 극단으로 극단주의로 해요. 네, 뭐 일본이랑 적당히 타협해야지 무슨 비타협이야. 자 이런 식으로 좋은 거에도 극단의 딱지를 마구 붙인다. 왜냐하면 강도가 세다 이런 적당히 해야지. 양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흑인 해방 운동도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그 공책에다 쓰지 나와서 모여가지고 그걸 구호로 막 외치고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집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다 극단주의화가 네.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죠. 당연히 착한 극단주의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 이웃을 돕자. 네. 뭐 불우이웃을 돕자라든가 네. 독립운동을 하자라든가 이런 건 착한 극단주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극단주의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얘들은 양의 문제를 보니까 일단 극단주의 딱지 붙여야 돼. 근데 이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착한 극단주의. 아, 있다. 아, 너무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개념을 착한 극단주의다.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주의 개념을 완전 혼용해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극단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극단주의라고 딱지를 붙여놨으니까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 않니? 네네. 그러니까 아 그건 착한 극단주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들이 주장한 극단주의 개념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사람들 금방 집단으로 묶어서 하면 정보를 가지고 극단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조작하면 집단 극단화를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세뇌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반민중적인 네. 그리고 반인간적이네요. 반인간적이고 네. 반과학적인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요. 유튜브 보다 보면 요새는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거 보면은 그거랑 비슷한 거 계속 나오고 그런 정보들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정보 비슷한 정보만 계속 받다 보면 우리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저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건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일부러 막 조선일보 챙겨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쪽 댓글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왜냐면 그리고 또 상대 걸 알아야 내가 그 대꾸할 것도 생각해내고 좀 이래야 되니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했었는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좀 극단화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시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특히 진보 개혁은 개혁주의자들은 네. 현실을 왜곡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보 개혁 세력은 권력을 쥐고 있지도 않고 돈을 쥐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으로 개혁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뭘로 합니까? 진실로 하는 네, 거예요. 정직하고 싶구나. 진실과 진리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된 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얘기도 한 거죠. 뭐 우린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우린 빈털털인데 그럼 뭐가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냐? 진리다 이거죠. 진리. 네. 그러니까 진실을 추출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했을 때는 사회 변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혁을.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죠. 그걸 네. 갖게 되죠. 근데 병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보고 네.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 가세현만 보는 거죠. 골라서. 이 마음에 드니까. 네. 그리고 당대 거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 안 하죠. 그걸 혹시라도 누가 보여주면 화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알고리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방적 정보를 수용하는 거고요. 정신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일방적 정보를 수용당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균형을 맞추려고 선생님처럼 딴 쪽도 본다든가. 저는 안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건 힘들긴 해요. 스케줄 때문에 못 봐요. 네. 좀. 아, 맞아요. 네. 스케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선일보 같은 건 정말 네. 거짓도도 안 보는데. 그래도 현실 자체를 왜곡할 생각은 없잖아요. 조선일보가 그쵸? 왜곡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얘들은 마치 인터넷의 알고리즘이 서양의 이제 미국 심리학자들은 극단주의를 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극단주의가 이미 야기 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고리즘에 빠져드는 거군요. 빠져드는 거죠.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 이게 선처가 다르네. 참 미국의 심리학자들 이상한 놈들이에요. 네네네. 아니 이건 진짜 이것도 막 적용이 되거든요. 막 이렇게 촛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인들 만나면 야 너 너무 그것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촛불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 본인들이 지금 안 보는 게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게 문제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그 심리학이 인간 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거죠. 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집단에 모이면 그냥 다 등신같이 따라갈 거다. 와 네. 그래 우리 다 극단화되자. 한 미쳐보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그렇죠. 아, 지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덩달이들인지. 아,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흘린 아니에요? 걔들은 네.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들은. 지배자들은. 근데 민중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일반인들이.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예. 아, 생각해보세요. 행동주의라는 게 미국 심리학의 뿌리인데요. 행동주의가 뭐예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으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존재를 그렇게 봐요. 자극을 줘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거로. 근데 이 행동주의 전제에는 누가 있느냐. 자극을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 혼자 이게 자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죠. 자극을 주는 자가 있고 자극을 받는 자가 있어요. 네. 자극을 주는 자가 누구냐. 자기들인 거예요. 네. 엘리트, 과학자.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주면 조건화를 따라 할 수 백성들은 있는 거죠. 조건화가 돼가지고 네. 따라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백성을 지배, 조종,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왓슨인가 하는 행동주의 창시자가 나에게 다 보내라. 그러면 대통령 뭐 이런 거 써서 보내라는 거 가슴에 딱지 붙여서 아 그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내가 자극을 줘서 와. 조건화를 시켜서. 아 대박인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조건화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걔네들을 조련하는 자가 있잖아. 네. 왓슨.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나는 저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이 사람 같은 인간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그걸 해명하나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데 그건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네. 모든 이론의 전제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아. 자기들은 조건을 주는 자, 자극을 주는 자.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자극 정도였다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주면 정보라 그래요. 정보를 주는 자와 지배하는 자. 정보를 받아서 세뇌당하는 자. 얘들은 일반 백성을 정보에 의해서 조작 가능한 세뇌 가능한 그런 개돼지로 보는 거죠. 아 이게 예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했을 때 그 네.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어떤 모 의원이 유튜브 몇 개 보고 추미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인식으로 지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추미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원식을 찍었다면서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댓글이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너 언제부터 민주당이었니? 내가 민주당 30년 권리당원인데 내가 추미애를 봤으면 더 오래 봤지. 겨우 유튜브 몇 개 보고 추미애를 판단하는 그 국회의장의 중요함을 판단하는 그런 개돼지로 보는 거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보를 몇 개 주면은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못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래서 윤석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송 때문에 이상한 편파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나를 반대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면 얘네들 다 통제할 수 있어. 야, 이거 지배자들은 다 이 행동주의를 그 철학으로 삼나 봐요. 이게 미국 심리학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 심리학은 인간을 이렇게 개돼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개돼지가 모인 집단을 어떻게 보겠어요? 개돼지 집단. 그 정도로 안 봐요. 아, 그 정도로 안 봐요? 개돼지들이 모임 집단화, 극단화가 돼가지고 아. 폭도가 된다고 봐요. 아, 정신, 보이지 마라. 광신자들이 된다. 정신병자들이. 그래서 거의 집단이나 민중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혐오감까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독일 농민전쟁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 봉건제를 타도하고 신분제를 없애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광신 개념이에요. 아, 그 농민들을 분석하려고 연구하려고 그래서 광신 연구가 시작돼요. 저항하는 민중들을 네, 서구에서 네. 야, 그래요? 그러니까 서구사에서 광신 연구가 이때 시작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난리 났죠. 막 귀족들 단두대에서 짤깍짤깍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탄생한 게 바로 폭도 이론이에요. 르봉이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막 하죠. 폭도다 폭도. 야만인들. 그러니까 인간은 모이면 동물적 야수가 돼서 막 죽이고 막. 좀비가 돼서 막 물어뜯고 이런다. 요즘에 좀비 영화도 거의 비슷한 급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민중을 폭도로 보는 군중심리 이론이 등장하죠. 이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활발하게. 그다음에 노예해방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여성해방운동하고. 그때 이 운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광신자라는 개념을 또 써요. 광신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폭발하고 이슬람주의 극가 나오자 극단주의라는 이론이 또 탄생하면서 그 연구가 붐을 이루죠. 이런 걸 봤을 때 얘들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민중들의 항쟁, 운동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도와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쵸. 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하고 진압하기 싶어서 싫어서 그래서 만든 이론들 아니에요. 그 연장선에 극단주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구의 전통적인 인간관 나아가 이 민중관 이거는 그야말로 폭도로 보는 겁니다. 폭도. 네. 그 민중의 저항 운동이 이렇게 결국에는 인격전이 다르면 이제 폭발을 하는데 이 미국인들이 이해를 하고 해보고는 싶은데 관점 자체가 틀려먹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주 나쁜 거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마음속에 있던 악이 창궐해서 다 악마가 되고 좀비가 돼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러니까 총기 넣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그래서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거 안 일어나게.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엘리트들이. 그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를 연구하면서 양과 질의 차이를 그들도 알았다면 그러니까 공평하게 봤다면 양과 질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극단주의 연구를 자기네들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하니까 절대 그 질의 차이는 초점을 두지 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해명하면 안 되죠. 해명하면 안 되는 거죠. 알면 안 되거든. 민중들이. 그걸 알면 이제 할 테니까. 아, 한동훈이 예전에 이수정 소개하던 게 생각나네요. 아, 우리 이수정 교수님 잘 살고 뭐 엘리트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마한 겁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그 뿌리 깊게 이 행동주의를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진짜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사고방식.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수정은 또 한동훈 말이 맞아요. 우리를 위해 출마한 건 맞잖아요. 대파로 감사합니다. 큰 공을 세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은 의외로 참 말을 그렇죠. 그럴 때 한 번씩 제대로 할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예언자예요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야.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촛불 행동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는 그 극단주의랑 어떻게 다를까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얻기도 하고 저항의식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건 이런 극단주의는 이 집단 죄송해요. 이거는 집단 극단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미국 학자들이 봤으면 바로 이 예를 썼겠죠. 촛불 행동을 봐라. 난리 났다 극단주의다, 지금. 이게. 네? 집단 극단화에 우리 이론이 맞지 않니? 혼자 집에 있으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렇긴 해. 모이니까 니네가 모이니까 네.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막 맞아요.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바로 집단 극단화의 병폐다. 이렇게 서구 학자들은 얘기하겠죠. 네. 왜냐면 그래. 막 사용하라 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이래요. 막 너무 열받으니까. 그럼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혼자서 괴롭힘 당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보세요. 너도 그랬어? 야 이건 참을 수 없어. 우리 싸워야 돼. 머리 뜨면 그런지 미국 학자들이 볼 때는 극단화된 거지. 네, 폭도가 나타났다. 이 위험한 놈들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만히 있더니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극단주의를 양으로만 규정하는 미국
심리학 이론의 오류예요. 그래서 이건 극단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사 그런 현상, 양적으로 뭐 어떤 감정, 의견 이런 게 강화되는 현상이 있다 쳐요. 그거 있어요, 있기는. 집단 모임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거고, 인간 사회에서. 네. 또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힘이 예를, 강해지고 예를 들면 연대하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월드컵 네. 축구 응원하는 것보다 모여서 응원할 때 더 열받 더 잘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리 응원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모여 있으면 그게 극단화된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응원하려고 거리에서 만나서. 아, 정말 세상에 너무 극단화가 많겠다. 그러니까요. 저기 주님이 네. 뭐 희말하면 극단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게 사회에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법칙이라고 네. 해야 돼요. 인간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전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지와 투지가 높아지고 뭐 이제 공동의 견해를 형성하고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죠. 사회와 인간이 병들었을 때는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문제는 이 현상 자체가 아니고 인간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전반적으로 동조 현상, 뭐 감정 전염 현상 이런 게 나타난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사회가 병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좀비 때처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의 문제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뭘 외치면 다 극단주의라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태극기 부대한테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촛불행동 같다는 얘기겠어요? 촛불행동이지. 촛불행동 욕하는 거예요. 네. 태극기 부대는 모여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거기는 극단화가 아니라고. 극단화가 아니라고. 강도가 약하다고. 네. 아, 오늘 미국 심리학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데요. 아, 참 미국이 아, 미래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심리학이 이렇게 만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기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중항쟁이나 이런 게 조직되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민중들도 이런 학문들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에도 나머지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도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